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리팩토링이라는 거예요. 리팩토링. 자, 리팩토링은 그 기존에 우리가 만든 이 코드 있잖아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런 index.php, process.php, write.php 이런 것들을 동작하는 방법은 그대로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능인데 이 코드의 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활동, 그것을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이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너무 목매실 필요는 없지만 대충 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복잡해져요. 아시죠? 그리고 그 복잡성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생무체 일산화탄소 같은, 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런 복잡도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우리를 옥죄우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은 언제나 그 복잡도와 정말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 생각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거대해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그 복잡도를 낮추지 않으면 더 복잡한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틈틈이 리팩토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복잡도를 낮추는 활동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리팩토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리팩토링을 하지 않고도 아예 코드를 작성할 때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맥락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코드가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내가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인지, 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열어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 코드가 무언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쉽게 되어 있는 코드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리팩토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한번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좀 던져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를 지금 11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잖아요, 그쵸? 예, 이건 보안상 아주 나쁜 비밀번호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밀번호를 우리가 만약에 121212, 역시 말도 안 되지만 조금은 난 이런 비밀번호로 바꿨다 라고 하면, 지금 저는 process.php를 바꿨거든요. 요것만 바꾸면 되나요? index.php도 우리가 들어가서 121212로 바꿔야 되고 write도 들어가서 121212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3개라면 할만한데 그 3개가 아니라 뭐 많게는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바로 이렇게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 아, 리팩토링이 필요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팩토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지금까지 숱하게 얘기했던 중복의 제거. 중복을 제거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중복을 한번 제거를 해봅시다. 자, practice1에다가 제가 우선 con.php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파일들이 중복되는 내용을 제가 컷해서 con.php로 옮겼습니다. 자, 얘는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con.php는 php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index.php에, 자, 여기 있는 index.php에, 자, 불필요한 파일은 좀 지워야겠네요. 자, index.php에 있는 이 코드가 이제 con.php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컷해서 require once
라고 해서 con.php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index.php를 열었을 때 require_once라고 하는 요 함수의 인자 덕분에 con.php, 즉 요거죠. 요거를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마치 여기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없는 점 한번 확인해 보죠. index.php를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패스워드가 1212가 아니라 지금 111111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우리가 카피해서 자, 여기 있는 process.php에도 붙여넣기 하고 write.php에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웹페이지로 들어와 보면 보시는 것처럼 write로 들어갔을 때도 접속이 잘 되고 뭐 삭제 같은 뭐 수정도 잘 될 겁니다. 수정이 아니라 process.php도 잘 동작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con.php 이 con.php의 내용을 비밀번호를 121212로 바꾸면 이 con.php를 로드해가는 모든 웹페이지에서 동시에 수정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중복을 제거했더니 생기는 굉장히 인상적인 효과죠. 그래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실천할 만한 원칙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원칙은 바로 중복을 제거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중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웹페이지를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CSS에 여기 body 부분 있죠? body 부분이 아니고 자 여기 CSS 이 부분 요 부분이 스타일 태그 index.php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index.php도 똑같이 이 스타일 태그가 있고 write.php에도 똑같이 스타일 태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CSS를 바꾸면 모든 웹페이지의 CSS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역시 중복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복을 제거해야겠죠? 링크, CSS를 링크할 때는 링크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서 뭐였죠? style.css를 로드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CSS에 대한 우리가 작성한 이 내용, 이걸 컷해서 practice1에 style.css 라고 하는 파일로 붙여넣기 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write에 들어있는 이 css를 다른 쪽으로 뺀 이 부분을 컷해서 우리가 이쪽에서도 css 스타일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 웹페이지 상의 디자인의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는 style.css 파일만 수정하면 이 style.css를 로드하는 모든 웹페이지에서 동시에 수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수업의 어떤 정리를 제가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index.php 하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미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PHP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또 웹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index.php
요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고 그리고 직접 작성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